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인간 관계를 위한 소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류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생애의 최고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이고 또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최고 행복하다면 다른 사람도 최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요. 교류 분석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한 컷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품성이나 무의식의 작용으로 인한 것들은 간과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생 전 생애에 거쳐서 찰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한 사람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원치 않은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은 찰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교류 분석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류 분석을 만드신 분은 에릭 번이라는 분입니다. 에릭 번이라는 분은 캐나다의 정신과 의사이며 1957년에 교류 분석을 제창했습니다. 아무래도 정신과 의사이다 보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의 상담을 했었고 또 많은 경험을 토대로, 또 학자이기 때문에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교류 분석을 만드셨습니다. 이 교류 분석이 다른 우리의 성격을 분석하는 모든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은 애니어그램이나 MBTI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후에 교류 분석이라는 부분을 창시하셔서 이 교류 분석에서 내가 상대방과 대화하는 유형이나 또 소통의 방법 등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류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자면 교류 분석에서는 PAC라고 해서 부모자, 어른자, 어린이자 이 세 가지 자아를 가지고 개인을 우리가 평가하고 개인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부모자아는 부모님의,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또 권위자를 본받아 따라하는 방법인데요.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따라 그대로 하는 거. 어른 자아는 지금 여기에서 반응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약간 어른스럽게 지금 순간 어떤 방법이 제일 현명한 방법인가, 지금 순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현실에서 가장 좋은 적절한 방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린이 자아는 어린 시절에 반응을 재생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철들지 않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죠. 부모 자아는 페어런츠의 약자로 해서 P, 어른 자아는 어덜트의 A를 대표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어린이 자아는 Child,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자아를 쓰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른의 행동을 하는지 아이의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부모로서 권위적인 행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개를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건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장 행복하게 표현하는데 그 행복한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도 불편하지 않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류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은 개선해 가고 고쳐가면서 좀 더 어른스럽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지니는 것이 우리 교류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